아무래도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뉴욕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금요일장 고용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또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투심 살리기에 있어서 중요했던 고용지표인데 실제로 고용시장 저희가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8월 미국의 고용보고서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죠. 경기 침체가 다가온지를 판가름할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애매한 수치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겐 당황스러운 보고서가 됐습니다. 일단 고용 둔화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월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전월 대비 14만 2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6월 수정치 11만 2천 개, 7월 수정치 8만 9천 개보다는 나아지긴 했는데요. 월가 예상치 16만 5천 개를 밑돌았고 3개월 이동 평균 기준 취업자 수도 6월 14만 7천 명, 7월엔 14만 1천 명, 8월엔 11만 6천 명으로 고용 둔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우려할 만큼 고용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업률은 4.2%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소폭이나마 처음 하락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올랐는데 7월 0.2% 대비 가팔라진 것입니다. 공급 부족에 근로자들이 여전히 협상력을 갖고 임금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간 근로시간도 7월 34.2시간에서 8월 34.3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고용시장이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신호죠.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용 둔화세는 이어졌지만 급격한 침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9월에 빅컷에 나설 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는 연준 2인자이자 대표적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이사의 발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월러이사는 이날 고용보고서 나온 이후 지난주 우리가 받은 데이터는 고용시장이 계속 완화하고 있지만 악화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매표적인 인사인 월러 이사가 지금 빅컷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시장은 이 월러 이사의 발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월러 이사는 그동안 상당히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날은 유독 이례적으로 비둘기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빅컷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는 데이터가 연이은 회의에서 더 큰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다. 인하 규모와 속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발언은 일단 9월 베이비 컷을 시작한 이후 고용 리스크가 또 증가한다면 11월 또는 12월에 빅컷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낙폭을 키운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월러가 9월 빅컷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한시 빨리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금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이 거셌던 탓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매파인 월러가 빅컷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시장이 모르는 또 다른 경기 침체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월 고용 보고서만으로는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월러가 향후 빅컷을 열어둔 것은 앞으로 고용 둔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뭔가 있지 않겠느냐. 시장에서는 약간의 두려움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거에서는 향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9월 FOMC에서 연준이 빅컷에 나설 만큼 침체 수준은 아니었다며 올해 남은 3번의 FOMC에서 매번 25BP씩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를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 리스크는 하방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연준이 일단 9월 빅컷을 단행한 이후 11월에도 빅컷, 12월에는 베이비컷을 해야 한다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매파 성향 연준이사들이 반대 등으로 9월 FOMC에서 연준이 25BP만 인하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제 9월 FOMC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그 전까지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예정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바라볼 때 저희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사실상 종료했다고 시작했지만 11일 발표될 8월 소비자 물가를 그래도 한 번은 챙겨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가는 8월 소비자 물가에 대해 일단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죠. 다만 물가가 예상보다 좀 더 튈 경우 불확실성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칫 경기 둔화 속 인플레이션 반등,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끈질겼던 지급비 및 서비스 물가 둔화세도 이어질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외에 한국 시간은 화요일 새벽 3시죠. 드디어 아이폰 16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16이 주춤하고 있는 애플의 매출을 끌어올 수 있을지에 따라 애플 주가 변화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오전 10시 시작될 미국 대선 토론에도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입니다. TV 토론 이후 카멀 헤이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의 경제 정책이 워낙 상이하다 보니 지지율 변화에 따라 국채 금리를 비롯해 증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시해야 할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 행사부터 대선 TV 토론까지 주요한 일정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